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1일 수요일자 아침 스팟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플러스 0.47% 상승, 나스닥 플러스 0.27% 상승, 그리고 유럽의 독일도 플러스 0.74%로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일단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우리나라 야간장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06% 하락, 외국인 마이너스 1,565개 매도로 마쳤습니다. 자, 미국이 다우존스는 지금 수렴 스타일입니다. 그죠? 여기서 강하게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 페이스북 그런 영향으로 전일 좀 하락이 컸었고요. 그런 전전일이죠. 그래도 또 반등 시도 나왔다. 그리고 유럽도 반등 시도 나왔다. 자, 우리나라 지금 장 시작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플러스 0.07%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 플러스 0.17%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플러스 78억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분봉 보기 전에, 자, 코스피 시장 여기 참 지지부진하게 지금 며칠째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늘 여기서 기관 외국인만 매수가 쌍끌이만 좀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이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위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강한 매수세가 좀 동반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분봉상에 보시면 전고점 라인인 2500 정도 라인을 전고점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밀려도 여기 2480 라인, 여기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오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자, 전고점 라인인 894 라인,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지지된 선 오늘 시초가 보다 좀 밑이긴 합니다만 890 라인에서 887 라인, 여기를 얼마나 또 잘 지지해 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 일단 전일 갭 하락으로 시작했으나 재빠르게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상승폭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만 완만하게 받아준다면 재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매수 일단 순매도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빨리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순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양일간 지금 이틀간 지금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급이 빨리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동안 기관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조금 양호하진 않습니다. 다만 11만원대 10만 9천원대 여기만 강하게 돌파해 낸다면 별 무리 없다, 이게 판단 들고요. 일단 여기서 저점 라인 16만원대 여기만 지지한다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기를 잘 뚫어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증권은 5일도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죠. 여기를 돌파하면 41,350원 그리고 42,000원대에 저항을 받을 수 있으나 시장이 괜찮아진다면 이것은 충분히 그 42,000원 라인은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4만 원대만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인근, 이평선 밀집돼 있으니, 잘 지켜주면 위로 상승 시도 나올 때 같이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자, 기관 외국인의 관심 좀 가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금 삼성증권하고, 현대미포가 지금 수급이 조금 별로입니다. 그죠? 수급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권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합세죠. 자, IT 강보합. 그 다음에 차가 좋네요. 지금 현대모비스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크게 뭐 특이할 만한 게 없네요. 현재까지는 신세계 조정 좀 받고 있으나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섞여서 지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이기 때문에 9시 한 30분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거든요. 장 초반에는 파생상품,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 포지션들 서로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한 9시 30분까지 정도는 탁특기가 주식 기초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분 정도는 지켜보자 이런 강의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나 대략적인 느낌으로는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일단 지수의 모양을 봐도 하락보다는 단단하게 받쳐놨으니까 위로 여차하면 반등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급하게 매수 매도 해버리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갭 상승에 출발해버리고 하면 살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흐름상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큰 무리 없다 판단 됩니다. 미국이 흔들리는데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시선들 지켜내고 반등의 모양 그대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해외시장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상해 종합도 보시면 모양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모양이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해조합 이렇죠. 니케이는 위에 있습니다만 저점 확인 정도밖에 안 되죠. 가권이 좀 좋긴 합니다만 가권이 우리나라 코스닥과 거의 조금 코스닥보다 조금 나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대만과 한국 시장은 양호해 보인다. 한국 시장의 코스닥 시장 정도가 비슷한 느낌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결코 세계 시장에서 지금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핵심 종목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괜찮고요. LG화학도 괜찮고요. 신세계도 괜찮고, 호텔신라 괜찮고, 한국금융지주 괜찮고, 이노베이션도 괜찮고. 자, 이건 분봉을 그냥 보고 크게 보겠습니다. GS건설은 조금 아직까지 더 3만 원대 이상 갔다가 한번 눌림목 주면 접근해야 될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괜찮고, LG전자 괜찮고, 이마트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 만한 위치고요. 외국계 매수세 기간이 좀 매도가 있었는데
어저께는 매수도 약간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지킬 가능성 좀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 듭니다. 카카오 요즘 괜찮죠, 그죠? 기관 외국인 거의 쓸어 담습니다. S오일이 조금 박스권, 단기 박스권 하단으로 쳐져버렸네요. 자, 키움증권도 뭐 괜찮고, 셀트리온 좀 애매한 위치고, 삼성화재 여기 박스권 매매 유효하다 했는데 밑으로 잘 밀리진 않죠? 자, 현대차도 밀려버렸네, 지금. 현대차가 전전일 여기 엄청난 하락이 있던데 무슨 악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KB금융 6만원대 괜찮다 했는데 역시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 삼성생명은 좀 깨져버렸네요, 추세가. 삼성생명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도 뭐 살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도 모양이 훼손됐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뺍니다. 카카오는 좀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괜찮고. 자, 텍셀은 접근하기 힘든 자리고, 컴투스 지속 상승형이고, 차바이오텍 고점에서 이중 바닥 스타일로 재상승 한번 했고, 자, 이것도 뭐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바텍 조정받고 있으나 추세 유지 중, 케어젠 모양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아의 시티는 조금 모양이 훼손됐네요, 그죠? 메디포스트 이거 좋네요, 그죠? 디오도 좋고 대아제약도 괜찮고. 네, 전반적으로 닥터케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추세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들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포인트가 나오겠다 싶은 종목들을 핵심 종목군으로 이동한 이후에 여기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국계 소폭 매수 유지 중이고요. 자, 초반에 밀리려 하다 잽싸게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게 밀려버리면 여기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위로 보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세게 밀기보다는 재빠른 반동으로 돌파 시도 놓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소폭입니다만. 그리고 선물도 플러스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쵸? 여기가 외국인이거든요.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플러스권으로 선물 매수까지 같이 더해준다면, 괜찮을 수 있다. 자, 이것이 빨리 베이시스가 확대되면서 순매수로 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지해야 될 선들, 잘 지지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고점 라인들 돌파만 강하게 해낸다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상승 가능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꽃님 나중에 방송 보시면 댓글에다가 제가 댓글 남겨놨습니다. 채팅방에 초대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댓글 보시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장 마치고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님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